자, 36번부터 몇 번까지더라? 36, 37은 글 순서입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배열을 다시 하라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쭉 훑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개략적인 파악을 합니다.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they think we are. 뭐 여기 what they think we are라는 표현이 있네요.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they think we are. We know, 참.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majority of people believed the world was flat. Okay.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가 시작되고 있고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어떤 글을 처음 부분을 제시를 하죠. 글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ABCD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지시어가 있습니다. 지시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업할 때 어떤 뭐 that이라든지 뭐 this라든지 뭐 it 뭐 이런 거 있죠. it 뭐 he, she 이런 것들이 뭐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있죠. 접속 부사. 그러니까 접속 부사 또는 뭐 연결 부사라고도 하는데요. 연결 부사 뭐 however 같은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however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글 전체를 뒤집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은 각 시작 부분 있죠. A, B, C, D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그럼 요 부분만 정리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요. It wasn'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the world was around, that behaviors changed on a massive sca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할 때는 우선, 문법, 어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뭐, based on 하면 뭐뭐에 근거하여, 기초하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조금 해석을 어려워할 수 있는데 what we think we are 해석, we know의 뜻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we가 know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It wasn't too long ago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at부터가 진짜 주어고요. 그 다음에 majority of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The majority. majority의 반대말은 minority죠. majority, minority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다수의, 소수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휘는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지금 표시한 거 있죠? 이걸 보고 it that 강조 구문인데요. it that 강조 구문인데 중간에 not unti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무슨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It not until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It not until that 구문은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때 쓰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해 보면 미안합니다. That은 여기 있는 that입니다. 이 that은 다른 that이고요. It wasn'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그다음에 뭐 the world is round that behaviors changed on a massive scale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의 역할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연 설명이라 했어.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해석상 The world is round라는 minor detail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The world is round라는 minor detail. 그러니까 예,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섭섭해하지 마. 됐습니까? 10분이나 지났어. 14분이 지났어. 그 다음에 on a massive scale 하면은 대규모로 라는 뜻입니다. 대규모로. on a massive scale 대규모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reveal도 설명할까요? reveal 하면은 드러내다 라는 뜻인데 지금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죠. 드러내다. 뭔가가 숨겨져 있다가 숨겨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걸 reve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it that 강조 구문인데 not until이 들어있으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that이야 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it 자 기본 구문은 it that 강조 구문이라 했어. 근데 not until이 들어있으면 until 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의 시간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that 이하의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upon this discovery societies began to travel across the planet. Trade routes were established. Spices were traded.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trade. trade route 하면은 교역로죠. 교역로. 뭐 대표적인 건 실크로드 같은 거 있죠. 실크로드 이런 걸 보고 trade route라 합니다. 교역로. 그 다음에 establish 하면은 설립하다, 형성하다 라는 뜻이죠. 설립하다, 형성하다. 근데 지금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설립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establish 자체의 뜻은 설립하다. 그 다음에 spice 하면 양념, 뭐 향신료 이런 뜻이죠. 향신료. 향신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during this period.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perceived 하면은 perceive의 뜻은 인지하다입니다. 인지하다. 인지하다. 원형으로서 perceive까지 뜻이 인지하다. 받아들이다. 근데 지금 PP형이니까 인지된 해서 뭐 this perceived truth 하면 이러한 인지된 진실. 인지된 진실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알려진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팩트 하면 충격을 주다고요. 충격을 주다. 그 다음에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exploration 하면은 탐사, 탐색이죠. 탐사, 탐색. 그 다음에 fear가 보이고요. fear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 원형을 표시하면 fear, 두려워하다. f-e-a-r be afraid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edge of, edge 하면 끝 가장자리를 얘기하죠. 끝 가장자리. 그 다음에 dare to do 하면 dare to do 하면 감히 뭐뭐하다. 감히 뭐뭐하다. 감히 뭐뭐하다. 그러니까 배짱을 부리고 뭘 한다라는 뜻입니다. travel까지 넣으면 감히 여행을 다닌다인데 여기 didn't가 있으니까 감히 여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전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new ideas like mathematics were shared between societies which allowed for all kinds of innovations and advances. advancement.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보면 innovation 하면 혁신이죠. 혁신. 그 다음에 advancement.
뭐 발전이죠, 발전. 발전. 다음에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moved the human race forward. 오케이, 그래서 correction 수정이죠, 수정, 고치는 거. 그 다음에 false assumption, assumption 하면은 가정이죠. 가정 추측. 그 다음에 여기에 race는 달리기 시합 이런 게 아니고요. human race 이렇게 해서 인류, 그러니까 뭐 이 뭐 race의 뜻이 무슨 종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human race 하면 인류라고 하면 되겠죠. human race.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첫 문장들을 쭉 정리해 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 우리말로 쓰고요. 그다음 첫 문장의 뜻을 이렇게 써두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답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 했어요. 첫 문장은 we make decision,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based on, 근거하여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해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늘 중요하다 했는데 첫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뭐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hat we think we know는 our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our knowledge 이 뜻이에요. 우리들의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뭐 나 이거 알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죠. 그러면 내가 뭐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거에 뭐 사람들이 보면 뭐 꼭지가 신선해야 된다. 줄무늬가 선명해야 된다. 뭐 두드려 봤을 때 뭐 맑은 소리가 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내가 알고 있, 내가 좋은 과일, 좋은 수박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를 근거해서 맛있는 수박을 고른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what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관계사입니다. 의문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게 관계사란 말은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thing which we think we know. the what do we think하고 합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the thing which we think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다. 자, 첫 문장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떤 예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첫 문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it은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대시 that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it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that이나 this로 바꿨을 수도 없습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진주어를 우리가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얘부터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었다. 세상이 어떻다? 어땠다? 평평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이 평평하다라고 믿는 것은 it wasn't too long ago.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왜 왔냐 하나의 예를 드는 거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린다 해놓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다. 세상이 평평하다라고 믿는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세상이 어떻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세상은 평평하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서, 자, 아까 첫 문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쓰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의 결정 근거는 무엇이며 그들의 지식 이다 라는 게 첫 문장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세상이 평평하다고 얼마 전까지 생각했다. 자, 세상이 평평하다고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게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죠.
참이 아니고 거짓이죠. 근데 거짓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열 문제에서 첫 문장을 한번 쭉 해석해 보라 했는데요. 자, 얘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중요한 표현이라 했어. It, that, 강조구문 사이에 not until 있으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라는 어떤 이런 기술적 해석의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뭐뭐 하고 나서야 부분이 that부터 시작해서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the world is round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한 사소한 진실이 못되고 나서야 드러나고 나서야 있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여기 디테일은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소한 정보가 뭐하고 나서야 드러나고 나서야 behaviors change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서 요런 녀석이 하는 역할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부연 설명이라고 했고 여기에 the world is round는 뭐를 가리키고 있다? then minor detail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세부사항 이런 뜻인데요. 그러한 여기에 사소한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지금 와서 세상이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 the world is round 세상이 둥글다라는 건 엄청난 진실입니까? 세살박이 꼬맹이도 아는 겁니까? 세살박이 꼬맹이도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detail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참 minor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걸 해석할 때 얘가 이제 the world is round가 that minor detail이니까 얘는 얘 동격처럼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인 뭐 세상이 둥글다라는 그러한 사소한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이 뭐했다? 변화했다. 어떻게 변화했다? 엄청난 규모로 대규모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지식을 알게 되고 나서 세상이 둥글다라는 지식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의 뜻은 뭡니까? 뭐가 바뀌니까 지식이 바뀌어서 뭐도 바뀐다. 행동이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뭔가 기존 지식과 다른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행동의 양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문장 배열에서 첫 문장도 이렇게 정리해서 써두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during this period. 그러니까 이러한 인지된 진실이 뭐 했다? 어떤 영향을 줬다 이겁니다. 충격을 줬다는 얘기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러한 여기선 이게 두드려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this perceived truth를 해석하면 이러한 인지된 진실인데 이러한 인지된 진실이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시어를 찾으라면 this period죠. during this period 해석하면 이 기간 동안이란 뜻인데요. 아, 문장이 안 끝났네요. 여기 표시했는데. 첫 문장이 여기까지죠. exploration까지. 그래서 일단 해석하면 이러한 인지된 진실이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 해놓고 이 기간 동안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little의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little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a little하고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을 해석하면 뭐가 거의 없었다? 탐색이 거의 없었다. 탐험 활동이 거의 없었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해서 little이 내 안에 not 있다죠. 그러니까 거의 탐색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지된 진실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 게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해석해 보니까 그리고 이 인지된 진실이 야 뒤에 보면 이 기간 동안이라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탐색이 거의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좀 더 읽어볼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정리해 보면 어떤 그러니까 인지된 진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정리해서 첫 문장 정리했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진 진실이 뭐에 영향을 충격을 줬고 행동에 충격을 줬단 얘기는 행동에 영향을 줬단 말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기 인지된 진실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거의 탐색이 없었다. 거의 탐험이 없었다.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인지된 진실이 무엇이며 이 기간이 뭔지를 하는 것이 글의 순서에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New ideas like mathematics were shared between societies which allowed for all kinds of innovation and advance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new ideas가 주어니까 여기에 was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 뭐와 같은 수학과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뭐 되었다? 공유됐다. 뭐 사이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쉼표는 없지만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 녀석에 보통 이제 얘가 하는 문법적으로 하는 일은 이거예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근데 보통 관계사가 관계사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는 보통 이 바로 앞에 있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선행사가 어디 있냐면 얘가 선행사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데 new ideas를 수식하도록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뭐 했다? 가능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게 했다? for 뭐 그러니까 뭐 자 allow 하면 허락하던데 allow for 하면 뭔가 존재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뭐를 허락하다, 뭐뭐를 위해서 허락해주다,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미가 번져나가면 뭐뭐가 가능하게 해주었다 라는 표현이 allow for입니다. 뭐뭐가 가능하게 해줬다. 새로운 생각들이 뭐를 가능하게 해줬다? 모든 종류의 혁신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수학과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뭐 사이에 공유됐고 사회 구성원들, societies 사이에 공유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든 종류의 혁신과 발전을 innovations와 advancements를 뭐하게 해줬다?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뭐를 이끌었다? 혁신 변화, 혁신 발전, 어드밴스먼트. 새로운 생각이 공유되었고라는 말도 넣었대요. 공유되고 널리 퍼지고 새로운 생각이 공유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각이 마이너리티가 됐다는 얘기야? 메이저리티가 됐다는 얘기야? 메이저리티가 됐다는 얘기죠. 다수가 됐단 말이죠. 공유된다는 것의 의미가 퍼져나가서 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로운 지식이 뭐를 이끌었다? 혁신과 이노베이션과 어드밴스먼트를 이끌었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ABC 중에서 이 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될 텐데요. 됐습니까? 자 더 읽고 싶다,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자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얘는 제일 끝일 것 같아.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앞에 박스 안에 뭡니까? 얜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평평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뭐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되는 게 좋겠냐면 B랑 연결되는 게 딱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 문장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것은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is perceived truth, 선생님이 이제 글 순서에서 지시어가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this perceived truth를 해석하면 이러한 인지된 진실이란 뜻인데 이렇게 널리 퍼진 진실이란 얘기고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요 the world was flat을 가리킨다는 것을 뒤에 해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지된 진실 다시 말하면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진실이 뭐에 영향을 줬다? 행동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during this period를 해석하면 이 기간 동안인데 이 기간은 여기서 얘기했던 wasn't not too long ago가 되는 거고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던 시기 동안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믿었던 시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동안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기 동안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뭐가 거의 없었다? 탐험이 거의 없었다 지구 평평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읽어보면 people feared란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죠 that 겉만 되는 되실 거고요 that if they travel too far away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너무 멀리 여행을 간다면 they might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그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지구의 가장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했다? feared 두려워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truth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했다? The world was flat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에 나왔던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So 그래서 for the most part 대다수란 뜻이죠 대다수 거의 대부분 they didn't dare to travel 그들은 사람들은 감히 뭐뭐 하지 않았다?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믿음을 기초로 해서 뭐 했다 The world was flat 이라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 perceived truth가 가리키는 게 뭔지 잘 찾아야 된다 했어요 The perceived truth가 가리키는 건 해석은 이러한 인지된 진실인데 The world was flat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The world was flat 이라는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줬고 이러한 것을 믿는 이 시기 동안이란 말은 world was flat 이라고 믿었던 시기 동안 거의 탐사가 없었고 그래서 탐사가 없었던 여기에 because를 넣을 수 있습니다 탐사가 없었는데 왜? because people fear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여기에 해석한 건 지식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죠 그쵸? 그래서 B 다음은 A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it wasn'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the world is round 그래서 비로 뭐 하고 나서야 그래서 세상이 둥글다라는 이게 동격처럼 해석하라 그랬죠 저 이러한 표시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부연 설명의 마크라 했고요 대시가 세상이 둥글다라는 그러한 사소한 진실이 뭐 하고 나서야 드러나지고 나서야 was revealed 되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이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규모로 바뀌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는 플랫인데 그 다음엔 이게 진실에 가깝죠 라운드하다는 거 라운드하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upon 이라는 upon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하자마자 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upon this discovery 이러한 발견을 하자마자 societies began to travel across the planet 그래서 여기에 뭐 사회라고 나와있는데 사회 구성원들이죠 그렇죠? 사람 people의 의미입니다 people began to travel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across the planet 여기서 planet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를 가로질러 지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지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문장 trade routes were established 그래서 교역로가 뭐 되어졌고 설립되어졌고 만들어졌고 were created 이 뜻입니다 were made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땡땡 했어 여기 땡땡 하면 뭐 이것도 또 부연 설명이라 했죠 교역로가 설립됐으니까 spices were traded 그래서 뭐가 향신료가 뭐 되어졌다 교환되어졌다 무역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역로의 설립이라든지 향신료의 무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랫하다고 믿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라운드하다라는 지식이 바뀌니까 지식이 바뀌고 그것이 대규모로 퍼지니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new ideas 앞에 예로 든 건 뭡니까? The world is round. 이게 new ide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new idea가 모델어졌고 공유되었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수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뭐 all kinds of innovation과 advancement 모든 종류의 혁신과 발전을 존재하게 해줬다. 그 다음에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moved. 그래서 뭐의 뭐가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맞습니까? 단순한 잘못된 어떤 추측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moved 이동시켰습니다. The human race를 인류를 어디로? 앞으로. 그러니까 인류를 발전시키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도록 했단 말이죠. 혁신이 일어나게 해줬다. 그래서 뭐 순서는 BAC가 가장 적합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What we think we know가 무슨 뜻이다? 우리가 know 한다라고 think 하는 것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야 있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false일 수도 있고 true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거짓이 잘못된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 It yeah, 여기 가주어진 주어구문이었죠. It wasn't too long.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That 이하라는 거. That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뭐라고 믿었던 거?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것은 그렇게까지 오래전 일이 아니었어요. It that 가주어진 주어구문이었습니다. 가주어진 주어구문.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it not until that 구문은 not until 뒤에 나오는 주어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야 that 이하의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뭐뭐 하고 나서야 that 이하의 일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 적용해보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사소한 어떤 저 세부 내용이 드러나고 나서야 행동들이 대규모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It not until that 구문입니다. It not until 뭐뭐 하고 나서야 not until 뒤에 나온 주어 동사 하고 나서야 that 이하의 일이 일어났다. 이런 해석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upon 하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었어요. upon 명사하면 뭐뭐 하자마자 이러한 발견이 있자마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야 씨 왜 이래 아이 짜증나 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엉뚱한 데다 표시하고 있었구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upon this is correct. establish 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여기서는 이게 해석이 별거 아니지만 뭘 가리키는가가 중요하다 했어. 그래서 이 인지된 진실이 얘기하는 건 뭐다? 아이씨 뭐 왜 이러지? 짜증나네. 이 인지된 진실이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가리킨다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것이 이러한 인식된 진실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전체 박스 안에 글 다음에 B가 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거라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뒤에 나오는 그 해석이 여기도 그렇고요.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또 이 시기가 지구가 어떻다고 믿던 시기 평평하다라고 믿던 시기란 얘기고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 시기가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기였냐면 이 부분의 해석이 뭐가 거의 없었다.
탐험이 거의 없었다. 탐험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 뒤에 또 나오죠.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만약에 너무 멀리 가게 이동하게 되면 지구의 가장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for the most part, 지구의 대부분의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역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감히 여행을 다니지 않았었다. Dare to do는 감히 뭐뭐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wasn't until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이 공유되면서 사회 속에 공유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뭐했다? 모든 종류의 이노베이션과 어드밴스먼트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단순한 잘못된 어떤 추측의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인류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박스 안에 그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자, 그래서 mirrors and other smooth shiny surfaces reflect light. 첫 문장이 이런 내용이고요. mirrors and other smooth shiny surfaces reflect light. We see reflections from such surfaces because the rays of light form an image on the retina of our eyes.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죽박죽 돼 있는 순서입니다.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 while you are writing and not on your paper. 또 이러네. 그냥 놔두자. After a little practice, it will be easier to write backwards. When your friend receives such a message, he will be able to read it by holding the paper up to a mirror.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tand the mirror upright on the table so that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can be clearly seen in the mirror. Now write a message that looks uprigh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그 다음에 see, such images are always reversed. Look at yourself in a mirror, wink your right eye and your left eye seems to wink back at you. You can use a mirror to send a coded message to a friend. 오케이, 단어들 살펴보면요. surface 하면 표면이죠. 표면. reflect는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reflect의 여러 가지 뜻. 일단 surface는 표면이고요. 그 다음에 reflect는 반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반사하다, 심사숙고하다. 예, 그래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조심하셔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we see reflections from such surfaces because the rays of light. ray 하면 어떤 선을 얘기하는데요. 뭐 이거 ray는 많이 쓰이는 게 the rays of light에서 광선이라고 하면 되죠. 광선, 빛의 가닥. 광선들, 빛의 가닥들. 그 다음에 form은 형성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tina. 아이폰 자기들 디스플레이가 레티나 디스플레이 뭐 망막이란 뜻이죠. 망막. 그 다음에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 while you are writing and not on your paper. 네, 그 다음에 after a little practice it will be easier to write backwards when your friend receives 뭐 receive 받다는지 아시죠? 받다. such a message, he will be able to read it by holding the paper up to a mirror. 특별히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B에서는 stand a mirror upright on the table. upright 하면 곧게, 직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곧게, 직각으로.
그 다음에 so that 주어 동사 나오는데요. so that 주어 동사입니다. 그냥 so that만 익히는 게 아니고 so that 주어 동사면 누가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누가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해서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이 can be clearly seen in the mirror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ight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네요. right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 right은 무슨 뜻이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자, right의 여러 가지 뜻은 일단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올바른이란 뜻도 있고 올바르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란 뜻도 있죠. right now, 바로 지금. 그 다음에 C에서는 such a image is always reversed. reversed 하면 뒤집힌 이란 뜻입니다. 뒤집힌. 그 다음에 wink your right eye and 여기에 right 뜻이 쉽죠. 그 다음에 seem to do 나오고 있죠. seem to do. seem to 뭐뭐 하는 듯 보인다 라는 뜻이죠. seem to do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여기 wink가 왔으니까 wink 하는 듯 보인다. 그 다음에 coded. coded 하면 암호화된 이란 뜻입니다. 암호화된. coded. 암호화된. 암호로 구성된. 암호 알죠? 암호. 뭐 단어는 요 정도 보이고요. 자, 문법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별로 안 보입니다. 문법은 뭐 설명하다가 보이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mirrors and other smooth shiny surfaces가 reflect 하는데 무엇을? light를. 뭐 주어가 엄청나게 길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뭐 거울과 그리고 다른 매끄럽고 반짝이는 표면들이 반사시킨다. 거울과 그리고 다른 매끄럽고 반짝거리는 표면들은 반사시킵니다. 당연히 뭐를 반사시킨다? 빛을. 거울이나 매끄럽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매끈하게 닦아놓은 이런 것들이 빛을 반사시키겠죠. 첫 문장이 거울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맨질맨질하고 반짝거리는 표면들은 빛을 반사시킨다. 뭔가 과학적인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두 번째 문장 We see reflections from such surfaces because the rays of light form an image 어디에? On the retina of our eyes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본다? 반사겠죠. 이건 명사죠. 우리가 반사된 것들을 본다. 뭐로부터 반사된 것들? 그러한 표면들은 여기 거울이나 다른 매끈한 어떤 물체들의 표면이죠. 그러한 매끈한 물체로부터 온 반사를 반사된 것들을 본다. 왜 그런지 봅니다. 왜냐하면 광선들이 뭐하기 때문에 형성한다. 형성하기 때문이죠. 광선이 형성한다. 뭐를 형성한다? 이미지를. 이미지를 어디에? 우리 눈의 망막 위에 어떤 상이라 그러죠. 상. 어떤 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표면으로부터 온 반사된 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 눈에 물체가 보이는 건 그들로부터 어떤 반사된 빛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 정리해서 쓰면 반사체로부터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체로부터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건 중학교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문장,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첫 문장만 한번 쑥 살펴보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자,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 while you are writing and not on your paper. 됐습니까? 자, 여기에 not on your paper 나왔죠. 이거면 not on your paper는 이런 게 있으니까 뭐랑 연결되냐면 on the reflected image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a not 그러니까 on a
not on B가 만들어진 거야. 됐습니까? On A, not on B니까 병렬 구조에서 on이 있으니까 on이 있는 걸 찾아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on A, not on B 하면 A에 B 위에 말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okay, keep your eyes. 너의 눈을 계속 두란 말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란 말이죠.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어디에? 반사된 이미지에. 반사된 이미지에 너의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네가 뭐 하는 동안 쓰고 있는 동안 갑자기 뭐 쓰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디 위를 쳐다보지 말고 너의 종이를 쳐다보지 말고 지금 뭔가 뭐 하는 것 같아? 뭐를 쓰는 것 같아? 네가 쓰는 동안 종이 위에 말고 not on your paper 했으니까 종이 위에 말고 반사된 이미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했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뭔가 얘는 갑자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해보고 있죠 지금. 뭐 쓰면서 종이 쳐다보지 말고 반사된 이미지를 쳐다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정리해서 쓰면 뭐 네가 쓰는 동안 종이를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땐 종이 위를 쳐다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반사된 이미지를 쳐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쭉 읽을게요 그냥. After a little practice. 그래서 약간의 연습 후에 라는 뜻이죠. 약간 연습 후에 It will be easier to write back words. 자 나왔습니다. 여기 가주어고요 진주어겠죠. 그래서 약간 연습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쉬워질 거다. 거꾸로 쓰는 게. 아 지금 가만 보니까 거꾸로 쓰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쓰면 어디를 쳐다보고 있으면 반사된 이미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거꾸로 쓰기가 쉬워질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 쉬워지지만 좀 연습하고 나면 어디 말고 어디를 쳐다보면서 종이 말고 반사된 이미지를 쳐다보면서 계속 쓰기를 연습하면 거꾸로 쓰기가 쉬워질 거다. 거꾸로 쓰는 거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When your friend receives such a image as such a message. 여기는 이렇게 쉼표가 원래 있는 게 좋죠. When your friend receives such an image, 쉼표, he will be able to read it by holding the paper up to a mirror. 그러니까 네 친구가 그러한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쓰여진 메시지를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쓰여진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힌트가 write backwards죠. 거꾸로 쓴 이미지, 거꾸로 쓴 메시지겠죠. 거꾸로 쓰여진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는 읽을 수 있게 될 거다. The 메시지를 잡아왔죠. 메시지를 by holding a paper, 종이를 들고 있음으로써 어디에 들고 있음으로써 up to a mirror, 거울에 갖다 대고 up to a mirror 하면 거울 위에 말이죠. 거울 위에 종이를 들고 있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메시지가 어떻게 쓰여진 메시지입니까? 거꾸로 쓰여진 메시지를 거울 위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거꾸로 쓰기 연습을 뭐 보면서 하면 뭐 말고 종이 말고 반사된 이미지를 쳐다보면서 계속 쓰기 연습을 좀 하고 나면 거꾸로 쓰기가 쉬워질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한 메시지는 여기에 이 메시지죠. 거꾸로 쓰여진 메시지겠죠. 거꾸로 쓰여진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는 거꾸로 쓰여진 메시지를 어디 앞에 들고 서 있으면 up to a mirror에 들고 서 있으면 종이를 내가 보낸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내용 정리되죠. 뭔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거꾸로 쓰기 연습을 한 다음에 친구한테 보내는 거. 그럼 그 친구가 그걸 읽으려 그러면 똑바로 이렇게 종이를 그대로 쳐다보면 전부 글씨가 거꾸로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뭐 한글은 뭐 거꾸로 써도 아이고 살짝 빠뜨렸네. 뭐 이렇게 똑바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거 거울에 비춰보면 감사합니다 로 똑바로 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맞습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이네요 시작이. 자 보통 명령문 뭐뭐 하세요. 아 뭐 실험할 때 쓰는 거네.
이렇게 해보세요. Stand the mirror upright on the table so that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can be clearly seen in the mirror. 그래서 세워놓으라 했죠. 거울을 어떻게 직각으로 곧게 탁자 위에 거울을 곧게 세워두세요. 됐습니까?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탁자 위에 있는 한 장의 종이가 can be clearly seen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 속에? 거울 속에 됐습니까? 지금 이제 탁자가 있고요 그 위에 거울을 직각으로 세우고요 그 앞에 종이를 놓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여기 위에 종이를 한 장 딱 놓고 그 다음에 여 앞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세워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거울이 이렇게 upright 직각으로 서 있고 이 앞에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Now write a message 그 다음에 관계사죠 That looks righ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쓰라고 했죠 됐습니까?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때 보이는 여기에 right은 오른쪽이 아니고 올바르게 라는 뜻이죠 올바르게 보이는 메시지를 근데 when 붙였죠 언제? when you look in the mirror 네가 뭐 했을 때?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똑바르게 보이는 됐습니까? 거울을 보고 감사합니다를 똑바로 보이도록 써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작 종이에 적는 건 어떤 식으로 보인다? 그게 거꾸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여기 관계사고요 선행사가 메시지 단수니까 요런 거 붙여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을 거고요 생략은 안 됩니다 주격이라서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라 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B 다음에 자연스럽게 A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울을 직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떤 한 탁자 위에 있는 한 장의 종이가 거울 속에 can be clearly seen 아주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라 이제 메시지를 쓰는데 제대로 보이는 올바르게 보이는 메시지 써라 네가 뭐 했을 때? 네가 거울 속을 쳐다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반사된 이미지는 여기에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 대신 뭘 쓸 수 있냐 keep your eyes on the mirror 하고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계속 쳐다봐라 거울 속을 계속 쳐다봐 거울 속에 모든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 reflected image 반사된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까? 쓰는 동안 그리고 뭐는 쳐다보지 마라 종이는 쳐다보지 마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글의 순서에서 지시어가 중요하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시작 부분에 지시어가 있습니다 뭐가 지시어인데요 선생님 search images are always reversed 돼 있는데 여기에 search images가 그러한 이미지들이란 뜻이고요 해석하면 그러한 이미지들이 항상 좌우가 바뀌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이미지가 뭘 가리킬까 그러한 이미지는 항상 어?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뒤에다가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그래서 뭐 거울 속에 있는 네 자신을 쳐다보라고 했고요 Then wink your right eye 어? 오른쪽 눈을 윙크 해보라 and 그러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명령문 and 인데요 뭐뭐 해라 하고 and의 뜻은 그러면 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문법이죠 명령문 and 뭐뭐 해라 그러면 그래서 너의 오른쪽 눈을 윙크 해봐라 그러면 your left eye seems to wink back at you 너의 왼쪽 눈이 너에게 윙크로 화답하는 듯 보인다 오른쪽 거울을 쳐다보고 오른쪽 눈 윙크하면 왼쪽 눈이 윙크하는 듯 보인다 그럼 you can use a mirror 너는 뭐 할 수 있다? 거울을 사용할 수 있다 to send a coded message 뭐 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to a friend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 암호화된 메시지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암호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기 있죠 거꾸로 써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rite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 T도 이렇게 쓰면 안되지 아 거꾸로 똑바로 보고 거꾸로 쓰려니까 힘드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right을 쓰면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영어를 쓰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코드화된 이미지,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가 항상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게 지시어라 그랬죠.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는 어디에 맺혀 있는 뭐 너 여러분들의 망막에 맺혀 있는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들 망막에 맺혀 있는 이미지는 항상 리버스다. 좌우가 뒤집혀져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순서는 첫 문장 뭔가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들은 빛을 반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반짝이는 표면으로부터 온 반사체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광선이 형성하기 때문에, 뭘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상을 형성하기,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망막 위에. 그러면서 이제 C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C로 연결하면 그러한 이미지들이 항상 뒤집혀 있는데, 그러한 이미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images reflected on the retina of our eyes죠. 우리 망막에 맺혀 있는 이미지들이 항상 뒤집혀져 있는데, 그래서 거울을 보면 그러니까 거울로부터 반사된, 여기 서치 이미지 좀 더 단순하게 하면 거울에 비친 이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항상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데, 거울 봐봐. 오른쪽 눈 윙크하면 그래서 왼쪽 눈이 너한테 윙크하는 것처럼 보여.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친구한테 뭐를 사용해서, 거울을 사용해서 보낼 수가 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B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쓰는 방법, 직각으로 테이블 위에 거울을 세워놓고 뭐하기 위해서, 한 장의 종이 탁자 위에 있는 한 장의 종이가 명확하게 거울 속에 보이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제대로 보이는, 올바르게 보이는 메시지를 쓰는데, 뭐를 봤을 때가 아니라, 종이를 봤을 때가 아니라,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봤을 때 계속해서 뭘 쳐다보고 있어야 돼? on the mirror라 했죠. on the reflected 이미지가 on the mirror하고 같죠. 반사된 이미지를 봐라, 거울 속을 봐라, 네가 쓰는 동안. 그리고 종이 말고, 처음엔 좀 어렵지만 약간 연습한 뒤에 가주어 진주어 거꾸로 쓰는 것이 쉬워질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쓴 이미지 친구가 그러한, 여기에 그러한 이미, 그러한 메시지는 이번에는 거꾸로 쓴 메시지라 했죠. 받게 됐을 때 그는 그 거꾸로 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 모함으로써 종이를 어디에 들고 있음으로써 up to a mirror, 거울 앞에 들고 서 있음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답은 그러면 C, B,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되겠고요.